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정의군 최영태 예비 후보가 참여한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이 시작되고 이정선 후보도 인물정책 알리기를 통해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정책을 조정해 나가고 3선 도전을 선언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혁신 교육 완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혁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교실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지난 60년 동안 이어온 교육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의군 최영태 예비후보가 참여한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4일부터는 이틀간 시민투표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학교에 예산을 혁신학교만큼 지원하고 그 학교들이 5년 안에 학교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 목표와 더불어서 진학과 취업이란 현실적인 목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야 하거든요.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광주 교육 혁신을 강조하며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지원청을 만들고 그리고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혁신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장희구 교육감이 3선 출마를 선언하고 혁신교육감 시민경선도 시작되면서 시교육감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